이게 뭐라고 이렇게 나와. 승부욕이 안 나와. 무조건 누나보다 잘하고 싶은데. 귀여워. 감사합니다. 두식이 말고 하트 혜진이 생각하고 있고요. 두근두근 아니고 두식 두식. 예. 두식이가 반해야 되는 장면. 50초요? 줘. 큐. 오징어 내장 손질하는 장면이에요. 밝다. 혜진이가 나름 험한 일이라 하는 일을. 하는 되게 표정이 장면. 밝은데요? 험한 거 치고는? 왜냐면 네. 두식이가 반해야 되는 장면. 이렇게 환하게 웃어봤습니다. 반했어요, 두식이가. 저는 이게 이제 두식이가 혜진한테 들은 말이 마음속에 남아서 감리 할머니한테 전하는 장면이에요. 뭐랄까 아련하고 장면 찍을 때 좋았어요. 근데 사진은 더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내가 보니까 다 내가 신는 쪼리, 막 두식이한테 신는 쪼리, 혜진이 구두, 뭐 커피, 저도 커피 이것도 하고 개말 차차차 만들어 주셨나 봐. 이게 뭐라고 이렇게 승부욕이 안 나와. 안 나와. 무조건 누나보다 잘하고 싶은데, 혜진보다 잘하고 싶은데. 설레임, 설렘. 뭐야? 설렘. 설렘. 기대. 네. 진짜 좋다. 귀여워. 감사합니다. 두식이 말고. 첫 인상도, 대본의 첫 인상도 첫 인상인데 촬영하면서 저희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공진동 사람들 만나니까 야, 이거 우리 드라마 재밌겠는데? 라는 대박 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맞아. 들었잖아요. 감독님? 나도 그 생각했는데. 감독님이 대한민국 감독님들 중에서는 큐 소리가 제일 큐가 제일 크신. 네, 저 중학교 때 다이어리 꾸미기가 유행이었었어요. 스티커 사진도 유행이었거든요. 그때 내가 잘은 모르지만 그런 다이어리에 네. 좋아하는 사람들 막 그런 것도 쓰고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일기 쓰고. 네, 일기 쓰고. 그리고 자물쇠에 잠가 놓고 이렇게 열면 다 보이고. 맞죠? 맞아요. 혜진 씨는 하늘색? 하늘색? 네, 되게 파란색? 뭐 좀 시원하고 공진에 있어서 되게 신선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 해봤어요. 지금 절 본다고요? 그 질문에? 그렇게 같이 촬영을 했는데 부시기를 물어보는데 아니, 나도 네. 약간 하늘색? 남색? 네. 남색? 남색? 약간 어두운 느낌인가? 아니야, 차갑지만 좀 깊은. 아... 잘했어, 센스 있었어, 진짜. 역시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정이 많습니다. 거기에 홍반장과 치과가 유명합니다. 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 공진동 한번 찾아주세요. 네. 50초요? 빨리 줘. 땡. 이거는 오징어. 혜진이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화려함. 원더풀데이. 네. 그리고 혜진이가 좋아하는 와인, 가방, 신발에 잘했다. 빛이 나는 저기 여름이라 해가 아주 쨍쨍하고 해가 많네요. 네, 아주 쨍쨍하고 그리고 팔꿈치는 조금 접히게 나와서 제가 찍거든요. 네, 저는 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두식이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이따가 혜진이한테 커피 끓여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트 혜진이 생각하고 있고요. 이 디테일이 있거든요. 이 커피 여기 주전자 보면은 해 있죠, 해. 혜진. 혜진이? 그리고 배와 갈매기, 뭐 상징적인 의미, 공진을 그려봤고요. 아, 그리고 여기 두식 두식. 두식 두식 썼어요. 두근두근 아니고 두식 두식. 예, 제가 써봤습니다. 저는 여기 머리에 원더풀 데이라고 써져 있어서 원더풀 데이 포스터. 나는 혜진 보면 두식 두식. 오~ 나 잘했죠? 이렇게.
감사합니다.